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다비작법보존회가 다비의 가치의 전승을 주제로 첫 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통문화 다비의식을 무형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조명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발족한 다비작법보존회가 불교 전통장래 의식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학술연구 결과를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학술대회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다비의 가치와 전승은 다비뿐 아니라 한국불교의 불교 장례식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다비작법 보존회 회장 현법스님은 문중과 사중 고유의 방식으로 엄숙하게 진행되는 다비의식은 외부인의 출입과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결과 학술적 연구와 보존 노력도 부족했다고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불교의 유익과 함께 시작되었고 불교 의례집의 편찬과 더불어 불교 문화로 자리 잡았으나 근래 다비가 비정례적으로 일부 큰 스님 입적 때만 봉행되어 전수자가 부족, 설행 기록도 부재하여 전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보광 스님은 죽음에 대한 의례를 간소화하는 사회 흐름과 사중에서도 스님들의 다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이처럼 전통 장례 문화가 사라져가는 이때 신라 문무왕 이후 1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의 다비의식이 원형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비의식만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불교 장례의식과 명정 등도 보존하고 다비의식도 함께 아우르는 전반적인 불교 장례의식을 무형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발표에서 초기 불교의 다비, 한국 장례 문화의 흐름, 다비의 현실태와 개선 방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비를 조명하는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화장에 관한 많은 논의점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초기 불교의 화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마지막 여로의 경전인 한역 유행경과 이에 상응하는 마빠린 입반의 수탄타의 이 경전을 인용하면서요 분석하는 정도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다비의식이 불교의 전례와 함께 자연스레 한국의 전통문화로 흡수 전승된 불교 장례법이라며 역사 전반에 걸쳐 그 전승 과정들이 드러나 있다고 전하며 연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열반경 근본 설일체 유부 비나야 잡사 등 초기 경전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삼국유사 고려시대의 탑 비문 등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성문상의 초, 성문가래초 등 승가 상내 의례집의 편찬과 함께 불교 특유의 의식으로 자리 잡아오고 있습니다. 다비작법 보존회는 조계종단과의 긴밀한 교류와 공동연구를 지속해 종단 차원의 불교 장례의식 및 다비식을 무형문화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